주체 객체까지 했고, 주체는 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공부했죠. 그래서 이 경제 주체에는 네 가지가 있었죠. 소비 주체, 생산 주체, 소비와 생산의 공동 주체이면서 국가 경제, 즉 재정 주체. 그다음에 외국, 그 해외 부문으로 무역 주체인 외국 이렇게 있었죠. 얘를 묶어서 사경제, 공경제, 여기까지 다 묶으면 국민경제, 여기까지 묶으면 국제경제. 얘는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죠. 효용을 극대화해야 돼요. 만족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기업은 합리적인 생산을 해야겠죠. 총 이윤을 극대화하면 되고요. 정부는 공공복리를 극대화해야겠죠. 사경제에 비해서 공경제는 나갈 양을 계산하죠. 양출. 이게 바로 버제팅이라고 그랬죠. 예산 편성. 누가? 정부가. 그 다음에 걷어들이는 걸 제안하죠. 양출 재배 원칙. 그래도 걷어들일 때 가장 많이 걷어들이는 게 조세고, 그 다음에 조세의 수입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조세죠. 그럼 조세는 크게 뭐 국세가 있고 관세가 있고, 내국세가 있고 관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국세는 또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요. 국세는 또 전가의 유무에 따라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조세 전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죠. 근데 이 직접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간접세는 비례세율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그래프 두 개 공부했었죠. 여기는 세율이라면 이렇게 되죠. 이게 누진세, 이게 비례세. 그다음에 세액이라면 이게 누진세, 이게 비례세, 이게 누진세.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론상 존재하는 것으로 역진세도 있었죠. 역진세. 각각 특징. 누진세가 적용되니까 공평과세. 비례세가 적용되니까 역진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빈부격차를 줄이고, 이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개별소비세가 채택됐다. 특별소비세라고도 표현한다. 이런 내용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외국은 여기서 공부 안 하고 여기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역 정책 누가 공부했죠? 처음에 등장한 것은 영국의 자유무역, 그다음에 독일의 보호무역.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선진국에서 오히려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신보호무역. 신보호무역이 등장한 이유는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이죠.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신보호무역이 등장했다. 그 다음에 무역 이론으로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던 절대우위와 비교위, 절대우위와 비교위, 무역 전, 무역 후, A국의 X제와 Y제의 각각 소비 및 생산 가는 곡선이에요. A국은 어느 재화에 비교위가 있나요? 무역 전과 무역 후의 생산량이 똑같은 점. 여기 비교위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만큼이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다? 무역 이익에 해당이 되는 거다. 비교위에 관한 시험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죠. 비국은 XJY제 모두 절대우위에 있죠. 근데 비국은 어느 상품을 더 많이 만들고 있어요? XJ니까. 비국은 XJ의 비교위, A국은 YJ의 비교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건 생산 가능 곡선 가지고 출제한 것이고, A국,
B로 X제, Y제 이렇게 되어있다면 이게 생산비라면 생산비라면 작은 것이 절대우위나 비교우위가 있는 것이죠. 생산량이라면 생산량이라면 많이 만들수록 절대우위나 비교우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나라 모두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 조건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 X제건 Y제건 1단위당 뭘 알아야 된다? 기회비용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생산비로 출제가 되면 X제의 1단위 기회비용은 여기가 A라고 합시다. 여기가 B라고 하고 그러면 이 A가 분모로 가야 돼요? 분자로 가야 돼요? 비용일 때 비자 양모 이렇게 풀어나가면 오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생산비로 주어지면 A를 분자로 가면 돼. 그러면 X제 1단위당 기업형은 Y제 B분의 A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으로 주어지면 이 A가 어디로 가야 돼? 자, 생산량으로 주어지면 이 A가 분모로 가야 되죠. 그래서 X제 단위당 기업형이 A, Y제 A분의 B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숙달을 해야 돼요. 자꾸 숙달을 해야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정답을 풀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역이론 했고 그 다음에 환율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는 고정환율제도, 우리나라 같은 자본주의 국가는 변동환율제도. 그래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나라에서 환율이 어디서 결정돼요? 외환 시장에서. 그러니까 외환 시장은 외화에 대한 수요 곡선과 외화에 대한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환율과 달러에 대한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수요가 늘어나면 환율 오르겠죠. 수요가 줄어들면 환율 낮아지고 공급이 줄면 환율 오를 것이고 공급이 늘면 환율 하락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환율이 오를 때 제일 먼저 영향받는 건 무역이라고 그랬죠. 수출 증가, 수입 감소. 그러니까 환율이 오를 때 수출업자는 웃고 수입업자는 울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 경상수지가 개선이 되어서 좋아요. 그러나 그 이면에 우는 측면도 있다고 그랬죠. 교역 조건이 악화가 된다고. 왜 악화가 되는지 공부했죠. 환율이 오른 만큼 우리나라 물건값이 싸지기 때문에 많이 팔아야 수입 물건 하나 사온다고. 그러니까 교역 조건이 나빠지는 거죠. 이렇게 좋은 점이 있으면 한쪽으로는 나쁜 점도 있다. 여기까지 얘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환율 오르면 이제 수출이 늘어나고 수입이 줄어드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죠. 그럼 다시 환율은 하락하게 될 거라고. 그럼 환율 하락하면 다시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고 그럼 또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 거라고. 그럼 다시 환율은 오르고 이렇게 환율이 수출과 수입에 의해서 돌고 인상됐다 이랬다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가세를 하게 된다고 그랬죠. 외환 보유고가 증가한 만큼 국내 통화량이 늘어나고 국내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또 수출은 안 된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물건 비싸니까 외국에서 안 사가요. 그래서 수출 안 되고 수입이 감소하니까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니까 다시 환율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게 되고 환율 인상과 얘가 계속 돌고 돈다. 3, 4년 주기로 돈다. 이걸 키치파동이라 한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와 달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의 환율 이때면 위안화라든가 엔화 이것도 우리에게 또 영향을 주니까 이것도 다음에 이제 문제 몇 개 풀어보면 금방 이해돼요. 우리 기출문제는 거의 없잖아요. 한두 문제 있었나? 한 문제나 있었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달러화가 있고 엔화가 있고 원화가 있을 때 이를테면 여기 위안화도 있고 여기. 그럼 이제 지금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했죠. 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저금리 정책으로 양적 완화. 이 양적 완화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달러가 달러의 양이 통화량이
늘어난 거잖아요.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달러 통화량이 늘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죠. 그러죠? 달러 가치가 하락했다고.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선 어때요? 달러 가치가 하락한 만큼 위안화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갔잖아요. 그럼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수입은? 감소하겠죠. 그럼 중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겠죠. 그러죠?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잖아. 유튜버는 유튜브 말을 보니까 이렇게 또 이걸 해석해놨대. 지금 트럼프가 적응되는 약제 완화로 지금 달러 가치가 그 통화량입니다. 달러 양을 늘려가지고 달러 가치가 하락했잖아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돼? 환율 인하지? 환율 인하에. 중국 입장에서도 환율 인하죠? 그죠? 근데 중국이 지금, 중국도 같이 양적 완화하면 될 거 아니야? 여기서도 저금리 정책을 피거나, 위안화를 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안 풀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왜 중국 사람들 저렇게 느긋할까? 그 이유를, 내수 시장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미국에다 수출을 해도 미국은 인구가 3억 2천밖에 안 되잖아요. 중국 14억이야. 미국에다 못 팔고 국내에다 팔아버린다는데. 그래서 인구가 중요하다고. 우리나라 인구 몇 명? 5천 명. 적어도 1억은 넘어야 그래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빨리 통일돼야 돼. 그리고 좀 더 넣어야겠지. 통일돼봤자 7천밖에 안 돼. 7천만. 1억은 넘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돼요? 위안화 가치가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 늘어나고 미국에 대한 수출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래서 시장이 바뀐 거야. 미국이 수출 의존도 1위였는데 지금은 중국이 수출 의존도가 1위가 된 거예요. 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위안화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알아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베가 여기서도 양적 완화했죠?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 하락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에 대해 수출 많이 할 수 있어요. 적게 많이 해요. 위안화 가치 하락했으니까 수출 안 돼요. 수입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입 의존도 1위가 일본이란 말이에요. 이건 변함이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에 단원면 문제할 때 몇 개 더 풀어보면 웬만한 문제는 다 커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환율 다음에 공부했던 게 국제수지. 이건 IMF에서 국제수지 표를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IMF에서 정했기 때문에 경상수지 4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보존성수지, 이전성수지 줄줄줄 암기하고 그 안에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가 이거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 및 금융계정에서 자본수지, 금융계정. 자본수지는 지금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있는데 해외 이주비, 부동산 매매,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매매 이 정도 출시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전부 금융계정이죠. 해외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금융계정. 그 다음에 금융계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거 조정 항목이 여기에 들어있죠. 조정 항목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준비 자산계정. 그래서 이 준비 자산계정은 이게 조정 항목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로 나오면 외환 보유고는 감소한 것이고 이게 마이너스로 기록되면 외환 보유고는 증가한 거라는 거. 요거 반대로 생각하는 거. 요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우리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나올 때 됐습니다. 수능에서는 나왔어요. 수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오차민 누락까지는 별로 시험 문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가트 체제에서 WTO 체제로 바뀌면서 이제는 무한 경쟁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으려면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겠죠. 그래서 국가 경쟁력을 키울 때 내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키워야 돼요. 일단 부채 비율을 낮추거나 투명 경영, 족벌 경영이 아니라 투명 경영이라. 그다음에 위적으로는 통신망도 설치해주고 도로도 많이 뚫어주고 교통 통신
해운, 항만.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나 융자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산업 경쟁력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기업 경쟁력하고 산업 경쟁력을 구분하고 있는가를 보기를 제시하고 출제했어요. 다음 보기 중 산업 경쟁력에 해당되는 걸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래가지고, 뭐 투명 경영, 부채, 기업의 부채 규모, 부채 비율 완화, 뭐, 이렇게 나왔다고. 정답은 뭘 골라야 돼요? SOC. 사회 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걸 다 고르면 돼요. 그게 위적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입니다. 이 정도가 이제 출제됐던 것이, 그치고, 그래서, 외국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다시 객체로 오면, 얘는 재화와 뭐가 있었어요? 서비스가 있었어요. 서비스는 직접 서비스가 있었고, 간접 서비스가 있었어요.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지만, 수능에서는 간접 서비스가 출제가 됐어요. 상품 매매, 부동산 중개, 이런 것들이 간접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화는 또 다양하게 나오는데, 사용 목적에 따라서 소비재냐, 생산재냐. 사용 기간에 따라서 단용재냐, 내구재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화의 질에 따라서 우등재, 즉 정상재냐, 열등재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화의 성질에 따라서 독립재냐, 대체재냐, 보완재냐인데 독립재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대체재와 보완재 관계를 잘 기억해야 된다. 대체재는 교차탄력성이 양수, 보완재는 교차탄력성이 음수, 우등재 또는 정상재는 소득탄력성이 양수, 열등재는 소득탄력성이 음수. 이렇게 공부했었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시장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중요했죠. 가격 탄력성.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기초, 주체 객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경제 문제. 경제 문제는 결국 선택의 문제다. 왜? 희귀선 때문에요? 희소성 때문이야? 희소성 때문에. 그 희소성은 인간의 욕망과 항상 관련이 있죠? 욕망은 큰데 이를 충족시켜주는 재화나 서비스 등의 수단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욕망과 상관없이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이것은 희귀하다고 하지만 희소하다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죠? 독사. 독버섯. 이거 희귀해요? 희소해요? 희귀하다고는 하지만 희소하다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 희소성 때문에 경제 문제 발생하는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경제 원칙에 따르면 되죠.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을 얻으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이걸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 비용, 편익, 분석. 이 비용이 바로 인풋이고 편익이 바로 아웃풋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은 작을수록 좋고 편익은 클수록 좋은 거야. 그런데 이 비용은 경제학적 비용이라고 회계학적 비용과 구분이 된다고 했잖아요. 회계학적 비용은 내 주머니에서 현금이 나갈 때만 비용으로 봐요. 나가지 않으면 그건 비용이 아니야. 그런데 경제학적 비용은 나가지 않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걸 못 얻었다면 그건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학적 비용, 이게 바로 기회비용. 기회비용 계산할 때는 현금이 나가는 명시적 비용에다가 얻을 수 있는 걸 못 얻었을 때 나타나는 기회, 기회를 잃은 거니까 이걸 암묵적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친 것이 기회비용인데 이 기회비용은 클수록 좋은 거다, 작을수록 좋은 거다?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포기된 것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가치가 선택에 대한 그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공부했고, 이 기회비용 가지고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주로 생산 가능 곡선 가지고 출제하는데, 생산 가능 곡선은 여러 모양으로 출제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원칙은 곡선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간편법으로 직선으로 출제하거나 아니면 한번 굴절시켜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직선일 때와 곡선일 때 차이는 뭐냐? 어떤 재화를 더 생산할 때 기회비용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일정하느냐, 그 차이라고 그랬죠. 그러죠? 직선으로 주어지면 어떤 재화를 생산할 때 포기되는 기회비용은 항상 일정해요. 근데 곡선으로 주어지면 기회비용은 커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주어지면 XJ를 더 생산할 때 포기되는 YJ의 양은 점점 늘어나요. 마찬가지로 YJ를 더 생산할 때 포기되는 XJ의 양은 점점 늘어나요. 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기울기니까. 오케이?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XJ의 기울기은 XJ를 밑변으로 하는 접선의 기울기겠죠? 그죠? YJ의 기울기은 YJ를 밑변으로 하는 접선의 기울기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생산 가능 곡선이지만 소비 가능 곡선 가지고 출제하기도 해요. 예산선. 일정한 소득 가지고 XJ는 몇 개 살 수 있고 YJ는 몇 개 살 수 있다. 근데 이것은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에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붙이는 세 가지 기본 문제가 있어요. 세 가지 기본 문제. What, how, for whom. 무엇을 몇 개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누가 소비하도록 하지? 이 세 가지 문제. 자원 배분 문제, 생산 방법 문제, 소득 분배 문제. 이걸 사회주의 체제하고 자본주의 체제가 해결 방법이 다르다고 그랬죠. 사회주의 체제는 무시해도 되고요. 정부의 계획이나 명령으로 해결하니까 북한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시장에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장 경제에다 바뀌는데 이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초창기 자본주의는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자본주의였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자유방임이죠. 모든 걸 시장에다 맡기라는 거죠. 이걸 비개입주의라고도 합니다. 자유방임, 비개입주의예요. 그러다가 뒤통수 맞죠? 믿었던 신호등이 고장이 나버린 거야. 가격이 왜곡된 거야.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였어요? 시장 실패였고 그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세계 대공황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담 스미스 후배인 케인즈가 등장하죠. 그래서 아 이제 안 된다. 그냥 시장에다 맡기면 안 된다. 정부가 나서야 된다. 정부가 국민한테 거짓말이라도 해서 경제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유효수요 이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댐도 새로 건설하고 도로도 새로 건설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수정자본주의로 전개됐어요. 그러면 수정자본주의는 개입주의죠. 개입주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실패가 나타나. 또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이 정부가 멍청해가지고 샤워실에 바보같이 샤워하러 가서 샤워도 못하고 나오는 거야. 경제정책을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까 신뢰를 떨어지고. 그래서 다시 이 정부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 오일 쇼크로 말미암아 석유 파동으로 말미암아 정부가 개입해도 해결한다고 개입 안 해도 해결한다. 그러면 개입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지. 개입해도 해결한다고 개입 안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석유 파동 때문에. 그래서 정부 개입하지 마. 그냥 내버려둬. 다시 시장에다 맡겨.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또는 다른 말로는 작은 정부론이라고도 해요. 이건 또 개입주의 비개입주의예요. 비개입주의잖아. 근데 우리 교과서 여기까지 언급이 돼 있지만 이게 개입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신자유주의가 하다 보니까 80인데 신자유주의가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빈부격차는 더 커지고 1980년대에 세계 금융 위기가 나타나요. 그 세계 금융 위기가 나타나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정부가 다시 재정 정책이나 또 중앙은행 금융 정책이 결합되겠다. 그래서 다시 큰 정부가 등장했고 지금은 큰 정부 쪽이에요. 무역도 신보호무역주의가 다시 정부가 개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큰 정부 쪽으로 개입주의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또 언제 작은 정부로 갈지는 몰라. 분명히 오긴 올 거야. 돌고 도니까. 그러니까 개입주의, 비개입주의. 개입주의, 비개입주의. 작은 정부, 큰 정부. 작은 정부, 큰 정부. 이게 돌고 돌아요. 지금 현재는 큰 정부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마스크 쓰고 혼자 막 떠들어가니까 숨이 차요. 숨이 차. 이렇게 해서
경제 문제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게 경제 정보였죠. 그래서 경제 정보 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유량과 저량. 뭐였었어요? 일정 기간. 저량. 일정 시점. 사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실업률. 실업률, 고용률, 취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여러분, 전부 일정 시점이죠. 그 다음에 유량, GDP, 수요, 공급, 이런 것들. 유한 보유고는? 서량. 일정 시점이죠. 일정 시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또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비율과 변화율.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비율은 플러스만 존재하고 변화율은 플러스 영역과 마이너스 영역이 모두 존재해요. 실업률은 비율이죠. 고용률도 비율이죠. 경제활동 참가율도 비율이죠. 변화율은 물가상승률, GDP 증가율, 경제성장률 이게 다 변화율이에요. 플러스 영역과 마이너스 영역이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명목적인 변수와 실질적인 변수. 근데 여기서는 이제 명목 GDP하고 실질 GDP를 잘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그죠? 명목 GDP는 당해 정도 생산량을 당해 정도 가격으로 계산하면 돼요. 올해 생산량을 올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계산하면 올해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생산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해 인도 가격에는 이미 물가가 오르고 내린 것이 고려되어 있죠? 물가가? 물가 변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물가가 오를 때는 명목 GDP도 크게 계산되는 거고, 물가가 내릴 때는 명목 GDP도 작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경제 성장을 판단할 수 있느냐? 없죠. 경제 성장률은 생산량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데, 생산량이 줄어도 얘가 커져가지고 이게 커질 수 있잖아. 그래서 경제 성장은 실질 GDP 가지고 측정한다고 그랬죠? 실질 GDP는 당해년도 생산량에다가 과거 가격을 곱한다고. 기준연도 가격이니까 여기는 물가 변동이 포함이 안 돼 있지. 과거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게 커지면 실질 GDP 커지고, 요게 작아지면 실질 GDP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실질 GDP 증가율이 곧 뭐다? 경제 성장률이다. 그래서 플러스면 GDP 규모가 커지는 거고,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영역이 있으면 GDP 규모는 작아지는 거다.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경제 정보까지 했고. 그러면 경제 기초에서 이 중에서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여러 개 얘기했었는데, 이 중에 한 문제라고. 그 다음에 여기 시작했고, 이제 이리 가야겠네. 얘하고, 얘만 하면 대충, 우리가 경제편에서 어떤 걸 공부했고, 어떤 게 출제 포인트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쪽 갑니다. 이게 거시경제인데, 이쪽 기준이 조금 높다고, 웬만하면 출제위원들이 이쪽보다는 이쪽에서 내야 변별력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좋은데요. 아까 시장에서 빠뜨렸던 게 소비자 영역, 생산자 영역, 사회적 영역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소비자 영역, 이게 생산자 영역, 여기는 뭐예요? 합치면 뭐예요? 사회적 영역. 그런데 이제 국민 경제로 가면 이게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어요? 가격을 종합해서 평균된 거?
수량을 화폐로 표시한 거? 국민소득. 근데 국민소득은 GDP로 한다, GNP로 한다? 95년 WTO 출범 이후부터는 GNP가 아니라 GDP로 한다. 그래서 GDP하고 GNP 관계는 이 그림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왼쪽을 GDP라고 하고 오른쪽을 GNP라고 한다면 A 영역, B 영역, C 영역으로 나눠져요. A 영역이 바로 뭐예요? 해외로 지불되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가는 소득이죠. 해외 지불 소득. C가 뭐예요?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벌어오는 소득이에요. 해외 수출 소득.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GNP가 커요. 외국에서 벌어오는 게 많아요. 후진국일수록 GDP가 커요.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벌어가는 게 많아요. 그 나라 버는 거 별 볼일 없어. B는 국내 자국민 소득이겠죠. 그래서 경제가 개방될수록 A와 C 영역은 커지면서 B 영역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GDP건 GNP건 계산 방법은 이거죠. GDP를 계산할 때 GNP를 알고 있고 A와 C를 알고 있다면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지금 GNP 이거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GDP를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알 수 있고 이거 털어내야죠. 그 다음에 뭘 보태야 돼? A를 보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것도 시험문제 언급됐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GNP는 GDP 가지고 도출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지. 반대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GNP 계산 방법 세 가지. 부가가치 합계. 최종 생산물의 합. 최종 생산물의 합. 이걸 말을 바꾸면 총 생산물에서 중간 생산물을 뺀 것. 어떻게 계산하도록 그 값은 같이 나오겠죠. GDP 계산 방법. 그 다음에 수요. 개별 수요를 전부 수평으로 더한 것이 수직으로 더하는 게 아니에요. 수평으로 더하는 건데 거기까지 몰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걸 총수요.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아니 디맨드 어그리게이트 서플라이 총 이퀄점에서 균형 물가 수준하고 균형 국민 소득 수준이 결정이 돼요. 총수요는 어떻게 구성이 되죠? 총 공급은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러면 여기 만나는 점에서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일치하는 거죠. 얘하고 얘가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국민 소득 수준을 구할 수 있겠죠. GDP 즉 Y0를 구할 수 있겠죠. 국민 소득 규모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얘하고 얘가 합치 이퀄이니까 equal GDP이니까 GDP만 놔두고 얘만 이쪽으로 이해하면 되니까 C, I, G, X, minus M 이렇게 돼. 이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수출은 그 국내 안에서 생산된 것이니까 GDP에 포함되지만 수입은 외국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GDP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공식 가지고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공식만 가지고 보면 여기 M이 마이너스니까요. 이게 수입이 늘면 마이너스가 줄니까 이거 줄어들잖아요. 이거 오해하지 말라고요. 그럼 이것은 언제 이 GDP에 영향을 주냐면 수입한 것을 가게가 사서 소비하고 기업이 사서 투자하고 정부가 소비할 때겠죠. 이때는 GDP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난이도가 이건 수능에서 출제가 됐어요. 많이 틀렸지. 학생들이.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다고. 이거 다 나중에 우리 문제 풀 때 다 이런 문제 풀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거시 쪽에서 공부했던 게 물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른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고 소득 수준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수요는 고정돼 있고 공급이 변하는데 공급이 증가할 때예요, 감소할 때예요? 감소할 때죠. 총 공급이 감소할 때라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서 생기는데 물가는 오르면서 실질 GDP가 줄어들었어요. 물가 올랐는데 주방에서 소득은 더 줄어버렸어요. 이때 이제 물가 상승의 압박감이 세죠.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긴축재정하면 되겠죠? 이건 임금 상승을 억제해야 된다고. 그럼 결국 피해는 누구야? 노동자라고. 노동자가 피해 본 것이죠. 됐죠? 그 다음에 이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지수화 한 게 있죠? 물가지수. 물가지수는 기준이 항상 100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0보다 크면 물가가 오르고, 100보다 작으면 물가가 내리고. 그렇습니다. 또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이 물가지수도, 그, 조사 작성하는 기관이 달라요.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활 물가지수만 정부에서 해요.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활 물가지수만 정부, 통계청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뭐 수출입 물가지수, 생산자 즉 도매 물가지수,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GDP 디플레이터라는 게 있죠. GDP 디플레이터 이거 어디서 작성하죠? 중앙은행에서요. 한국은행에서 세 달 한 번씩 발표해요. 신문 열심히 보세요. 세 달 한 번씩 나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에 대해서 명목 GDP 곱하기 100이란 말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봐. 이 명목 GDP에는 물가가 오른 것이 포함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GDP로 만들기, 그러니까 이 실질 GDP는 물가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100보다 크게 나오겠죠? 물가가 오를 때는.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트가 100보다 크면 이게 물가가 오른 거고, 100보다 작으면 물가가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변형시키면 실질 GDP는 바꿔봐. 명목 GDP를 물가 지수로 환산한 거죠? 물가 지수로 뒤집은 거라고. 그러니까 실질 GDP하고 물가 지수는 정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실질은 줄어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명목은 커지고,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실질은 작아지는 거라고. 그 관계가 여기서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지수의 역수로 존재하는 게 뭐예요? 화폐가치죠.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이를테면, 물가가 2배 올랐어. 그럼 물가지수의 역수니까 200분의 100. 2분의 1. 이렇게. 화폐가치는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가와 반비례. 물가와 반비례하고 물가지수의 역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물가 쪽은 이 정도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 이렇게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경제성장이라고.
이거 어떻게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양으로 측정하기도 하고 속도로 측정하기도 하고. 양으로 측정하는 게 1인당 GDP, 속도로 측정하는 게 경제성장률. 그 경제성장률은 전년도의 실질 GDP를 기준으로 금년도 실질 GDP에서 전년도 실질 GDP 뺀 거야. 그러니까 실질 GDP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경제 성장률이죠. 경제 성장률은 변화율이기 때문에 플러스면 GDP 규모가 큰 거고 마이너스면 GDP 규모가 줄어든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제가 성장할 때 고용률이나 실업률은 어떻게 될까? 15세 이상, 이게 경제 생산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인구, 실업인구. 15세 이상 인구가 고정이 됐다고 합시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업자가 줄다는 얘기지. 취업자는 늘겠지. 그런데 만약에 경제가 성장할 때는 경제활동 인구도 늘고 취업자가 늘고 실업자 줄고,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겠죠. 시험 문제에서 대부분 이 15세 이상 인구를 고정시켰다라고 가정하고 출제를 해요. 그래서 얘가 뭐야? 계산하는 게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면 경제활동 참가율,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면 고용률,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면 취업률, 얘가 분자고 얘가 분모면 실업률. 그래서 여기서 공식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4개 공식 모두 일정 시점, 절량의 개념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취업률, 실업률. 취업률하고 실업률하고 합치면 항상 100%가 돼야 돼요. 100%가 돼. 됐지요? 이건 이제 응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장은 GDP 규모가 커지는 거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효율성을 추구하죠. 효율성을 추구했지만 분배할 때 이거 나눠 먹어야 되죠. 공평 분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경제성장, 즉 효율성은 아까 뭘로 측정했어요? 1인당 GDP나 경제성장률 가지고 측정했는데, 공평분배 문제는 노렌츠 곡선을 활용해가지고 크게 두 가지죠. 10분위 분배로 하고 진위계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5분위 분배율도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10분위 분배율은 상위 20% 소득에 대해서 하위 40%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이 10분위 분배율은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적죠. 2일 때 완전 평등, 0일 때 완전 불평등. 클수록 공평 분배. 진위계수는 어때요? 이건 이 로렌츠 곡선에서 이걸 A고 이걸 B라고 한다면 A 더하기 B, 즉 직각삼각형 면적에 대해서 B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이 진위계수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요. 0일 때 완전 평등, 1일 때 완전 불평등. 그러니까 진위계수는 작을수록 공평한 거고 10분위 분배율은 클수록 공평분배고. 근데 5분위 분배율은 가난한 사람 20%가 얻는 소득에 대해서 부자 똑같이 20%가 얻는 소득이니까 1일 때 가장 공평하겠지. 1보다 클수록 불공평해지는 거야. 현재 우리나라 8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100만 원 벌 때 부자 한 800만 원 번다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대충 한 것 같은데 집에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기출문제나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법과 정치 교재 가지고 오세요. 예, 그리고 기출문제도 나눠드릴게요. 그날 수고했습니다. 마칠게요. 예.